뭔가를 들고 나타난 종업원. 여기 모시밥이에요. 간절히 좋은 거 모시밥. 밥은 모시밥이에요. 드시겠어요? 이름부터 생소한 모시밥. 손님들 역시 어리둥절한 모습인데 과연 모시밥은 뭘까? 그 시각 주방을 관찰하던 관찰 카메라에 밥 짓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흰 쌀인데. 그 순간 정체모를 녹색의 물질이 등장했다. 생긴 모습은 마치 파래와도 비슷한데. 이거 뭐예요? 모신잎이요. 억대니까 돌로 찧어서 돌려가지고서니 밥하고 수제비 하는데 넣어요. 모시의 효능, 변비 예방과 지혈작용,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부스름한 모시밥, 과연 맛도 좋을까? 쫀득쫀득하고 그냥 국물이 조금 끝내줘, 끝내줘. 영양식으로 진짜 막 물미지 이런 거는 살찌고 가정에서 뭐 이렇게 해먹어 보겠어 이거? 이런 수제비 진짜 좋아해. 여기에 곱게 찌은 모시를 넣고 반죽한 모시 수제비까지. 여기서만 뭐 하는 거야.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모신잎 활용법. 모신잎 갈아서 그 물로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랗게 이쁘잖아 색깔이. 모신잎이 우유의 48배래니까 그 모신잎을 갈아서 밥에 넣으니까 밥이 차지고 손님들이 밥 맛이 없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